300 성경 구절 암송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. 먼저 제가 암송 구절을 개역 개정, 새번역 성경으로 5번 연속 읽어드립니다. 그리고 2번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개역 개정. 형제들아,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주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새번역. 형제자매 여러분,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.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개역 개정. 형제들아,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주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새번역. 형제자매 여러분,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.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개역 개정. 형제들아,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주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새번역. 형제자매 여러분,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.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개역 개정. 형제들아,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주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새번역. 형제자매 여러분,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.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개역 개정. 형제들아,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주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새번역. 형제자매 여러분,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.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들으시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 연습합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개역 개정. 형제들아,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주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새번역. 형제자매 여러분,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.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개역 개정. 형제들아,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주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.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새번역. 형제자매 여러분,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.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.